라카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별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주 3회 정도의 메일낙서를 연재했었죠. 이 중에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받지 않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주 3회 되게 중요한 일정처럼 여겨졌고 여러분들과 약속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어기지 않고 나름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글들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메일낙서 시즌 0은 지난 이제 4월 말을 마지막으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의 여정들을 좀 돌아보면서 마지막 4월의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면서 같이 보면서 잠깐의 좀 조촐한 파티도 해볼까? 파티라고 하니까 되게 막 거창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글 보내고 그런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되게 큰 거긴 했어요. 저한테 되게 큰 거긴 했어. 나름 신경도 썼었고 진짜 큰 도전이었거든요. 진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글 같은 데도 남기긴 했지만 저한테 진짜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뜻깊은데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별 생각을 안 하긴 했었는데 짜잔 오늘 감사하게도 구독자분이 이날 먹으라고 선물을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배땡땡랜드를 이제 선물 받아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축하니까 또 초를 주니까 초를 불긴 해야 되잖아. 붙여보고 불고 그냥 먹도록 하죠. 먹으면서 같이 메일락스 피드백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한 번에 붙이지 못하면은 또 약간 하수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 왜 이게 긴장되죠 여러분? 혼자면 전혀 긴장하지 않았는데 왜 긴장되죠? 실패할까봐? 이렇게 해야겠다. 오. Nope. 다행히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 끄지 않겠습니다. 숨 참아. 자, 메일락서 끝난 기념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는 아니니까 노래는 부를 필요는 없겠지만 덕분에 제가 나름의 큰 도전, 제가 글로서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 덕분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제 나름대로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열심히 했다.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또 메일낙서 시즌 1로 뭐 유료가 될지 아닌지 모릅니다. 또 잘 돌아오도록 할게요. 케이크 주신 구독자분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뭐 소원 같은 거 있으시면 비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뭐 효능은 없는데요. 근데 뭔가 초를 끌 것 같으면은 소원을 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메일낙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럼 하나 둘 짜잔. 이제 먹어볼까요? 저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베라 같은 거 거의 안 사 먹어봐서 제 기준 잘 안 사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아 분명히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지금 맛봅시다. 어우 달어. 오 새콤해요. 살찌라고 저주하고 싶은데 어림도 없지. 요거는 그럼 딸기 맛인가? 뭐 이게 체리인데? 이게 딸기인가 그러면? 이게 딸기인가 보다. 아 이게 잘 모르겠네. 평소에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아 이게 요거트구나.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뭐가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야? 마달못. 자 이제 여러분 메일락스 피드백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케이크도 했고 초도 불었고 축하도 했겠다. 이제 메일락스 피드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월에 보내드린 메일락스의 글 중에서 어떤 거를 마음에 드셔 하셨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메일낙서를 받아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잠깐 이야기해보죠. 자 봅시다. 메일낙서 4월 피드백을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메일낙서 4월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피드백이고요 시즌요. 좋았던 글을 투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월 초에 같이 피드백 보면서 조촐한 파티 열기로 우리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보내드렸던 글은 제주에서 한 달을 산다면 이라는 글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적 소리가 뭔가요? 세 번째는 희망을 말할 자격, 브리지아 꽃, 문 여는 토핑이, 사랑니,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포플러 나무 아래에서 신촌을 못 가, 그리고 지하철 철제문, 그리고 D의 역사, 요건 두 번 나눠서 보냈었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억하며 이게 마지막 글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추가적인 질문은
메일락스의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간의 메일락스는 어떠셨나요? 그래도 괜찮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응답을 하나씩 이제 보려고 하는데 바로 넘기면 보이겠죠? 어떤 글이 일단 4월에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하나, 둘, 셋. 자, 일단 4표 받은 게 최고 득표고요. 그 다음에 3표, 뭐 2표, 1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또 마음 착하신 한 분이 올 투표를 해주셨다. 이게 분명히 0표였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 표라도 있는 거? 마음 착하신 분이 누가 올표를 해주셨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첫 번째 이제 1등은 프리지아 꽃 그리고 사랑니 신촌을 못 가 지하철 철제문이었습니다. 이 프리지아 꽃은 제가 이제 저번 날 프리지아 꽃 사서 보여드렸었잖아요. 프리지아라는 이제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를 좋아하면서 프리지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있던 차에 꽃을 판매하길래 평소에 제 돈 주고 꽃 사는 타입이 아니지만 한번 사볼까 싶어서 샀던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사랑님 사랑이 뽑았던 경험 의외로 이거 좀 득표가 많네요. 그죠? 좀 글이 좀 위트있게 쓰여져서 그런가?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그 다음에 신촌을 못 가 요거 좀 분량이 있었는데 요건 사실 웃긴 글은 아니었는데 어떤 제 아주 진솔한 이야기였고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어떤 생각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여러분들 좀 진정성 있다고 생각해 주셔서 표를 주셨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철제문 지하철 철제문을 보고 그냥 난데없이 써본 글인데 요게 의외로 4표를 받았습니다. 3표는 제주에서 한 달을 산다면 문 여는 토핑이 볼 때마다 신기한 문 여는 고양이 3표를 받았고 그리고 뒤의 역사가 또 3표를 받았네요. 나머지 2표 1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4표 좀 동표가 많아가지고 뭐가 제일 좋았다라고 좀 꼽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소설 형식의 글도 있었고 그냥 경험 글도 있었고 뭔가 좀 깻 경험 이야기도 있고 전반적인 제 어떤 아쉬운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보려고 하는데 하나씩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갑작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갑작스러웠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도 해왔고 좀 뭔가 이때쯤에 끝날 것 같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일찍 끝나는 감은 있죠. 원래는 5월 중순까지 하려고 했는데 4월 말에 좀 끝나게 돼서 재밌게 읽고 계셨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언젠가 돌아오겠죠. 그죠? 참고로 지하철 철제문 너무 좋았어요. 저 당연한 것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다니 어느 지점에서는 감명까지 받았다고. 감명까지? 감수성이 좀 풍부하신 저 당연한 것을 두고 지금도 그래서 종종 철제문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내가 썼던 글을 생각하며 유료 구독으로 돌아온다 해도 다시 구독할 감사합니다. 아직은 뭐 저도 마음을 확실히 정하진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걔가 뭔가 글로서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그게 좀 더 확신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디자인도 좋았다고 합니다. 요즘 다들 화려해지는 가운데 수수하면서 정갈한 느낌 안락한 지점에 있는 느낌의 디자인 다지인이 아니라 디자인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뭐 디자인을 뭐 엄청 신경 쓰진 못하고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저도 원래 좀 정갈하고 심플한 거 좋아해서 그렇게 가긴 했는데 나름 제 글의 톤들이랑은 또 맞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색을 바꿔보고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약간 아니다 일관된 톤으로 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갔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피드백은 괜찮다 못해 너무 좋았다. 최근에는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쳐서 조금 늦게 보았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시즌 1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으시기에 좀 힘들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뭐 챙겨보기가 저야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뭐 봐주시면 감사하지만 솔직히 챙겨보는 게 좀 쉽진 않죠. 그래도 이렇게 피드백 남겨주시고 하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광고만 가득했던 메일아에 비추는 한 줄기 광명 메일락설 여러분의 일상은 충분히 즐거움을 넘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축하의 의미로 통돼지 한 마리 굴리시죠. 갑자기 통돼지로? 언젠가 진짜 좀 축하할 일이 우리 모여가지고 책 이야기 하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계속 하는데 일단 코로나가 먼저 끝나야겠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소한 일상 읽으면서 힘든 하루에 힐링되는 날이었다. 신촌을 못 가 편은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공감의 눈물을 흘렸다. 이게 저만의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대학교 은사님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떳떳하지 못한 감정들을 안고 살아가는 게 누구에게나 대상이 다르고 정도는 다르겠지만 있겠죠. 그렇죠? 저도 그때 참
지금도 그래서 빨리 책 요거 만들게 되면은 찾아가 봐야겠다 진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다 딱 제가 원한 거였습니다 재밌었다 이건 역시도 제가 원한 거였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재밌어야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언젠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죠? 날짜에 맞춰 꼬박꼬박 읽진 못했지만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완성된 일기를 읽는 느낌도 나고 상상도 못한 소재들이 글이 되는 것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글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이거 진짜 들으면 기분이 좋네요 갈수록 글이 좋아진다 어쨌든 나아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새벽마다 글 쓴다고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덕분에 좋은 글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즌1 기대할게요 실제로 잠을 많이는 못 잤죠 평일에 근데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다 생각하고 또 지금도 그렇다고 일찍 자거나 그러진 않고요 지금도 계속 글은 씁니다 매일 여전히 쓰고 있어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언젠가 또 만나요 언젠가 또 찾아오도록 하죠 오우 길다 이거 낙서님 메일이 온다는 것을 항상 알았는데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읽질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는 메일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하다는 말이 제가 오히려 죄송하네요 코로나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던 저에게 유튜브 구독은 또 하나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비대면은 대면만큼 아닌 그보다 더 큰 책임의 관계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근래 제가 많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고 저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계셔주는 유튜버님들을 보며 죄송했어요. 뭔가 그냥 타이밍인데 제가 한동안 열심히 보다가 뜸해진 유튜버 분이 있었는데 제가 안 보는 기간에 슬럼프가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저 말고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있지만 관계라는 것이 참 그래요. 그쵸. 이게 뭐 여러분들 제가 항상 편하신 때 들러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긴 하지만 저도 이제 중간에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다시 일어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타이밍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타이밍이라는 것도 저도 이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오히려 가끔 생각나실 때 다시 들러주시면 그게 너무나 또 반갑거든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심에 있어서. 이해합니다. 저도 100번 이해하고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글을 나눠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소설은 작가를 닮는가였어요. 착한 소설을 쓰는 사람이 나쁜 삶을 살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과 작가는 분리해서 보자였던 주의였는데 락서님은 어떠세요? 락서님의 글이지만 락서님의 글을 통해 만나는 것은 제 내면인 것 같습니다. 뒤의 역사를 통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지하철 철제문을 읽고 그 외로움 가운데도 살아갈 희망을 느끼고 문 여는 토핑이를 보며 인생은 어쨌든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와닿는 감정들이었어요. 외롭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곳에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세상.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아침에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군요. 여기서 중간에 질문. 소설과 작가는 분리해서 보자. 어떠냐? 소설은 작가를 닮느냐? 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일정 부분은 분명히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특히나 아마추어 단계에서는 초창기 단계에서는 소설이 작가를 닮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내 내면의 상황들이나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내 감정, 내가 느낀 것, 내 경험들을 기반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반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어느 정도 글을 쓰면 쓸수록 핵심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전반적인 색채, 나라는 어떤 작가적인 개인적인 정체성은 글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쯤 글을 계속 쓰다 보면은 반드시 작가와 작품을 동일시할 수만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 연쇄살인범이라고 해서 작가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쓰다 보면은 어떤 본인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거나 본인이 필요하고자 하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내 주변 인물들의 어떠한 점들만 쏙쏙 뽑아서 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전 닮는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 다양한 형태로 작가들은 소설이 정말 다양한 책을 통해서 변형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중심에 있는 게 완전히 180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 닮긴 하지만 어떤 작가의 경험에 의해서 조금씩 색채가 빠질 수는 있다 정도 생각하네요. 그게 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아닐까 솔직히 그 생각도 하고요. 뭐 100%는 아닙니다. 모든 경우가 다 다르니까요. 마지막 메일락서의 짧은 글을 통해 작가님의 시선과 손끝을 따라가면서 짧지만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글이라고 해서 전혀 가볍지 않았고 저도 경험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글로 만나게 되니 나는 그때 어땠었나 되돌아보게 되는 귀한 경험이었어요. 시즌제로 너무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락서님의 믿음 가는 목소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 락서 같은 옛날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시즌1에서 다시 만나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작가라는 표현이 아직은 익숙치 않아서 제가 진짜 책을 내게 되면은 그때는 그래 뭐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책 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겸연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일상에서 바라본 시선들을 같이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가지는 것이 그 역시도 제가 목표했던 바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같이 공유해 주신 것 같고 다른 컨텐츠 이런 제안 같은 거 참 제가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다른 시도도 해봐야 되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13개의 피드백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피드백? 여러분들 이제 피드백 남겨주시지 못한 분들 뭐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바와 다들 비슷하시고 아니면 좀 다르셨나요? 여러분들이 제 메일 락서를 읽으시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 난 이렇게 느꼈고 어떤 글이 마음에 들었구나 난 이 글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 바를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비록 작은 프로젝트였고 작은 경험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나름의 이야기가 나름의 다채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내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받아보시는 분들은 여러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조금씩은 다른 거겠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지 않았으면 제가 결코 시작해도 무의미한 프로젝트였을 거예요. 저 혼자 일기를 그냥 적고 꽁꽁 컴퓨터 안에 숨겨놓기만 하면 제 만족, 자기 만족이라는 부분에는 좀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외부로 뻗어나가지 못하면 고인 생각이 될 뿐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메일 락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거고 덕분에 글을 보내서 읽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좀 힘내서 진짜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시간을 나름 잘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시즌 1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 어떤 형식으로 돌아올지 아직 미정이긴 하나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어떤 읽어보실 만한 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일상의 어떤 경험들 시선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하철 철제문 보시면서 그런 글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잡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더 질질 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크니까 전달이 제대로 됐나 싶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럼 지겹잖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고요. 울지마. 빨리 눈물 흘려야 되는데 그동안 울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많이 울었고요 사실. 그 눈물 기쁜 날이죠 사실. 기쁜 날입니다. 땀이 나네 눈에서. 기쁜 날이고요. 다음번에 또 시작하러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메일락서 지난 메일락서 글 다시 읽어보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아마 하단부에 그 지난 아카이빙 글들을 다시 이제 링크를 드리면은 그거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으로 나오게 되거나 편집을 하게 되면 또 중간중간 공유해드리고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고마웠어요. 4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녹화는 여기서.